진짜. 가봐. 아니야. 맞다. 구세주. 여보. 고생했어. 아빠한테 가? 야, 손을 막 좋아가지고 손을. 오빠 그 설거지 하면 돼. 아, 이럴 거 많아? 어, 나 좀 일 좀 해야 돼. 아, 그럼 윤우 앉혀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럼 아니면 의자 여기 다 갖다 줘. 내가 여기 보면서 할 테니까.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늘따라 진짜 유난히 차가 막혔어. 엘리베이터도 친구가 거의 다 서고. 알겠어, 알겠으니까. 안다고. 알겠으니까 그럼 뭐 어떡할 건데. 아, 여보 힘든 건 아는데 그냥 좀.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애기를 내가 봐줬으면 좋겠으면 의자를 가지고 오면 애기 내가 보면서 한다고. 아, 그럼 애기 그 의자 여기다 가지고 오라니까? 아니, 그럼 여기 앉혀놓게 그냥. 이리 봐. 일상의 대화가 1도 없어요. 그럴 때 저는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조금만 자기 힘든 거 한 번만 더 참아서 한마디 그냥 좀 따뜻하게 얘기해주면 나도 물론 힘들지만 뭐 육아든 뭐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외면당하는 약간 외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약간 좀 짜증이 나니까 그냥 감정이 그냥 쉽게 표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면 저는 그런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밥도 안 드셨으니까. 내가 정말 하루 온종일 애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이후에는 이게 좀 감정 조절이 좀 힘들어. 다 이게 표출이 돼요. 아, 좀 너무 힘드시구나. 올라왔나 봐. 아니, 여보. 여보. 왜? 왜 그래? 한계치 다 다르셨어. 아니 뭐 얘기하잖아. 어? 아니 이러면 더 힘들잖아. 좀 얘기 좀 하자니까. 밥 먹고 좀 쉬고 싶어 같이. 아니 그러니까 먹으라니까 오빠. 먹으라고 혼자. 언니? 언니. 아 그럼 너는 안 먹어? 안 먹어. 어? 아 신나잖아. 아, 좀 나 누워서 좀 쉰다니까.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맨날 안 먹고 잠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네. 맨날 힘들잖아. 어떻게 하루 종일 안 드셨어. 여보? 아, 왜 그래? 아니 왜 그래가 아니라 뭐 갑자기 아니... 뭐 있어? 일한다며.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 이러면 나도 힘 없어. 어? 여보. 속상하다. 아 좀 일어나 봐. 어?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니 뭐 힘들어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 나 피곤해. 피곤해. 됐지? 피곤하다고. 아니 같이 피곤하고 같이 힘들잖아. 여보. 아무튼 나 부르지 마 진짜. 문 닫고 나가라니까. 안 났어, 됐지.
그냥 일단 쉬고 싶어요. 이 기본 성향이 두 분이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너무. 일단 이 남편분은요, 예정에는 없었어. 근데 갑자기 첫 눈이 와. 그러면 여보 나와 나와. 맞아요. 이런 분이세요. 너무 행복해. 근데 이 아내분은 예정이 없던 걸 하는 거는 불편해. 뭔가 예정이 없던 걸 하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 그러면 일단 불편해. 굉장히 다르세요. 그러니까 외향 내향도 다르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네, 다르세요. 네, 그래서 남편분은 느껴지는 감정 상태가 좀 중요하고 이 감정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분이시고요. 아내분은 탁탁탁 체계적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이 생각대로 쫙 움직여야지만 좀 편한 분이세요. 이것도 너무 다르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편분은 정서적인 것들을 나누는 거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시고 그걸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람, 뭐 배우자와 자식이죠. 이들과 언제나 함께 같이. 남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맞아요. 같이, 같이, 맞아요. 같이. 아내는 혼자. 맞아요. 보다도 아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적인 유형이세요. 인지형. 그래서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생각을 따다닥 정리해야 되고 착착착 진행될 때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잘 알면 조화를 이뤄나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 네. 창류는? 자, 아빠 뭐 하고 계시죠? 저 지금 윤혜 엄마가 밥을 먹고 싶대. 그래서 지금 아빠 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지? 그러면 이건 버섯이고 재료는 그래도 준비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는 나 진짜 잘 챙겨 먹잖아. 그치, 잘 먹고 있지. 제가 진짜 제가 먹으라고 안 해도 알아서 좀, 챙겨 먹자. 알아서 지금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직접 반찬도 차려 드시네요. 네. 요즘에 나물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콩나물을 거의 면처럼 잘 먹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그러면은 샤블샤블 해서 먹을 예정이에요. 오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난다. 그래서? 맛있겠다. 샤블샤블 먹고 싶었어? 어 맛있다. 맛있어? 먹어봐. 된 거야? 콩콩 먹어. 아, 다 됐어. 고기는 익은 거 건져 먹으면 돼. 어머 다 흘렸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엄마 와 배고팠나 봐. 너네는 그래도 밥은 좀 같이 먹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요리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여보, 밥 먹어. 밥 먹어. 다 차려놨어. 아니, 근데,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첫 번째 힐링 리포트는요, 아내분께 드리는 건데요. 삼시 세끼 어려우시면 삼시 두 끼라도 꼭 드셔야 됩니다. 네, 네. 달라진 것 같아요. 식사도 원래 제가 매번 제가 일일이 다 챙겨주려고 했는데 스스로 몸도 챙기기 시작했고 예, 건강 관리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삼시 세끼 잘 챙겨 먹어야지. 뭐 애기를 해야 되나? 네, 잘 먹어야지 이제 레미도 잘 크는 거지. 아 너무 사실... 어색해. 저희가 8월에 촬영을 하고 오은영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이후에 이제 생활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그동안에 저희가 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윤우 동생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치, 윤우 동생 생겼지. 윤우 동생이 생겼습니다. 박수. 녹화하고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둘째가 생겨서 내년 4월에 둘째 태어납니다. 태명은 램인데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딸내미에 딸 빼고 그냥 램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윤우야, 엄마 뱃속에 여자동생이에요? 네? 여자동생이에요? 아니야? 남자동생이에요? 아니야? 여자동생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약간 나도 좀 훨씬 이제 더 잘 얘기해주지 않아? 오빠한테 좀 더 호응을 잘 해주지 않아, 나도? 영혼을 담아서 대답해요, 뭐. 아니, 진짜로. 근데 말투도, 말투도 그렇고 엄청 잘 얘기해주고.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안다고. 알겠으니까 그럼 뭐 어떡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난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니까, 오빠가. 뭐 힘들어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 나 피곤해, 됐지. 아니, 같이 피곤하고 같이 힘들잖아. 여보. 아, 나 부르지 마, 진짜. 남편한테 너무 이제 좀 쏘아붙이듯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났더라도 그런 거 좀 누르고 말할 때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하고, 근데 저도 많이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남편도 노력하는 게 보이고, 근데 제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네요. 저에 대한 이게 더 존중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저를 더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응? 왔어? 왔어요? 아빠한테요. 아빠 안아줄게. 어? 아빠 안아줄게. 엄마가 좋아? 응? 엄마 좋지? 엄마가 좋아? 엄마 최고지? 아빠는? 아빠 가? 아빠 빠빠예요? 아빠 마상. 엄마 뭐 얘기해봐. 말해봐, 엄마한테 말해봐요. 말해보세요. 했던 거, 어떤 거. 엄마가 아니요. 엄마가 책까지 읽어주지? 윤우가 해달라는 만큼 다 해주지? 윤우가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네. 빨리 너 증인 얘기해. 그랬어요. 그래, 그랬지, 윤우야. 네? 네? 네. 엄마가 잘 많이 읽어줬어요. 계속 놀아줬어요. 그래? 밥 먹자.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야. 아빠랑 있을 때도 그랬어? 너무 의젓했습니다. 너무 잘 있었는데. 아빠 찾는 거예요? 아빠 가면 너무 울고 이래서. 아내분이요, 진짜 육아를요 간질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읽어요. 읽어요. 윤우 미끄럼틀 탑니다. 오, 재밌다. 요새는 저를 좀 많이 더 찾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아줘서 그런 건지 사실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놀 때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고 잘 때는 아빠, 뭐 약간 좀 구분이 됐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저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우와. 엄마 손, 엄마 손. 오쇼쇼쇼쇼쇼쇼쇼. 재밌어. 우와. 아이고, 힘들어라. 아빠. 왜? 아빠. 왜? 더 활동량도 많아지고 해서 힘들기는 한데, 그때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좀 감질만 나게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끝날 때까지 좀 해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오이에요. 베지터블 머쉬룸. 당근? 윤우, 뭐가 제일 좋아 여기서? 가지? 우리 윤우 가지 알러지인데 가지가 좋아? 이 노래 신나는 건데? 그렇지.
윤우 아빠랑 좀 놀고 있어. 엄마 좀만 쉬고 올게. 아, 엄마 알겠지? 쉬어요. 엄마 좀 해가 망가졌네. 해가 망가졌네. 엄마 조금만 쉴게. 아유 침을. 여보. 여보? 왜? 왜 그래? 아니 뭐 얘기하잖아. 하프타임을 가지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반부 하고 나면 네네. 잠깐 쉬고 후반부, 네 후반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 쉬는, 아내가 충분히 회복되도록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 잘 거예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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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안 잘 거? 어디? 어? 안 잘 거? 안 자? 이거 봐, 졸립잖아. 알았어, 일로 와. 어여. 아, 이분 절대 안 열고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기다려주니까 본인이 좀 재충전할 시간을 갖고 알아서 이제 좀 찾아서 이제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느꼈죠. 이제는 확실히 아신 건지? 네, 이제는 안 것 같아요. 뭐 와이프가 얘기한 걸 다시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한 번 더 되게 느끼는 것 같아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아 저렇게 상대방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알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도 본인이 노력하는 게 좀 고맙고 뭐 안쓰럽기도 하고 아 그런 거 보면 아 나도 좀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